안녕하세요. 할머니의 식탁의 원익이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좋은 연근을 가지고요. 연근하고 부추를 같이 섞어서 연근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즘 날씨도 비도 계속 오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근을 한 100g 정도 50g은 제가 갈 거고요. 50g은 연근을 따로 이렇게 전을 부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추는 연근도 100g이고요. 부추도 한 50g, 100g을 준비했는데요. 50g은 이렇게 연근하고 같이 섞을 거고요. 그리고 따로 50g은 연근하고 같이 갈겠습니다. 연근 50g, 또 부추도 50g 넣고요. 물은 한 100cc 정도 부어서 한번 갈아 볼게요. 네, 연근 50g, 연근 100g하고 부추 50g을 물 100cc를 넣어서 갈았어요. 여기에 제가 부추 50g 잘게 다진 거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50g을 섞었어요. 같이 넣었어요. 여기에 제가 우선 부침가루를 한 5스푼 정도 넣어 볼게요. 네, 부침가루 5테이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5개 넣었고요. 깎아서 넣었어요. 이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계란을 하나 넣겠습니다. 근데 부침가루는 조금 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싱거우면 제가 소금을 조금 넣을게요. 일단은 한번 버무려 볼게요. 가루를 두 스푼 더 넣을게요. 테이블 스푼으로 넣을 겁니다. 하나, 둘, 두개 넣어보고 한번 저어보고요. 한번 비벼보고 조금 너무 묽으면 한 스푼 더 넣을게요. 네, 여기다 부침가루를 8스푼 넣었어요. 그랬더니 소금을 안 넣는데도 대충 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구워서 간장에 찍어 먹도록 하고 소금은 더 이상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근을 위에다 약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얇게 썰어 볼게요. 네, 이게 잘 구워져야 되니까요. 아주 가능하면 이렇게 얇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잘 나오면서 얇게. 먼저 후라이팬에 기름을 일단 두르고요. 이거를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좀 기름을 넉넉하게 부어야 되겠죠? 타지 않게 일단 내 몸에서 먼 곳부터 초록색이라 색깔이 예쁘죠? 타지 않게 불을 좀 약하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났어요. 연근, 조금 위에 올릴게요. 조심하세요. 튀니까요. 부추개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이동을 시키고요.
들어붙지 않도록. 밑에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뒤집을게요. 네. 불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네, 제가 구운 걸 한번 먹어봤더니요, 소금을 약간 넣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 꼬집 정도, 하나, 둘, 꼬집, 큰, 이거 두 꼬집 정도 넣고요. 다시 한번 전을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연근은 이게 익힌 게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했잖아요. 아주 얇게 썰었는데도 조금 사각사각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각사각한 게 좋으시면은 그대로 하시고요. 사각한 게좀 싫다 싶으면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기름 두르고요. 다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서부터 먼 쪽으로 먼저 놓고요. 튀니까요. 한번 더 구워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나서는 또 한번 움직여줘야 되겠죠? 한번 움직이겠습니다. 들어붙지 않도록요. 이게 좀 이제 후라이팬이 아니라 주걱에 들어붙으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근을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튈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우선 간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외간장을요. 하나, 한두 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식초를 조금 넣어야 돼요. 새콤달콤하게. 그러니까 식초는, 조금 작은 스푼으로, 이 작은 스푼 있잖아요. 이걸로 하나 넣고요. 그리고, 동량으로 설탕을 넣겠습니다. 동량. 이러면은 거의 괜찮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통깨만 조금 뭐 뿌리시고 싶은 분은 통깨를 조금 뿌리시고요. 여기가 찍어 잡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거진 다 됐거든요. 이제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연근전이 거의 만들어졌는데요. 연근을 한 100g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100g하고 부추 50g을 같이 물을 100cc 넣고 갈았어요. 그럼 부추가 50g인데 나머지 또 부추 50g은 잘게 잘라서 연근 갈은 데 같이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부추 100g, 연근 100g이죠. 거기다가 계란을 하나 넣고요. 부침가루를 뭐 부침가루 대신에 뭐 쌀가루, 찹쌀가루 다 되는데요. 저는 그냥 부침가루를 8테이블스푼이 깎아서 8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부쳐봤는데요. 이게 연근이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서 약간 눌러주시고요. 연근을 굉장히 얇게 썰었는데도 조금 사각거리거든요. 사각거리는 게 싫으신 분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사용하시고요. 저는 그냥 사각거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여러분도 비 오는 날 한번 해보세요.
색깔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연근이 끈적끈적한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뮤신인데 그게 아주 위를 많이 보호한대요. 그래서 위가 나쁘신 분들은 연근을 많이 잡수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식탁의 원익이 할머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